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 일을 마치고 어제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픈 20.2 발표가 됐죠. 진짜 요번에도 이렇게 긴게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원래 동작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예측은 할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20분이라니요. 스러스터 그리고 토스트바 그리고 더블한더 전부 다 제가 싫어하는 동작은 아니에요. 전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얼마나 20분 동안 제 엔진을 이렇게 잘 돌릴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보다는 그래도 이번 운동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운동하러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운동한 게 아직도 근육통이 있어가지고 근육을 충분히 풀고 완전히 준비를 해서 오늘 꼭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제 생각은 이맘 정도로 1분당 한 라운드 정도를 노린다 생각하고 진행을 할 거고 전부 다 언브로큰으로 할 생각입니다. 전부 다 언브로큰으로 하는데 스러스터에서 토스트바로 넘어갈 때 그때 2, 3초 정도 이제 쉴수 있도록 뭐 조금 더쉴수 있지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쉬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세이브를 시키는 거예요. 허튼데 이제 에너지를 많이 안쓸수 있도록. 그러니까 토스트바 할때 점프를 한 동작이라든지, 스러스터를 할때 클린 동작에서 소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작은 구간에서, 그리고 더블언더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웬만하면 안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나서 조금 더 정확한 팁과 전략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운동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시작할까요? 네. 네. 방금 오픈 20.2를 마치고 왔습니다. 딱 나왔을 때 와드는 길지만 이제 개수는 작게 작게 이제 라운드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와드죠. 그래서 스러스터 4개, 토스트바 6개, 더블언더 24개. 어떻게 보면 가기 전에는 확실하게 이게 언브로큰으로 해서 꾸준히 가자. 사실 토스트바나 더블언더를 조금 더 걱정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몸을 풀고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는 저 개인적으로는 힘이 약한 저한테는 스러스터가 문제였습니다. 스러스터 22.5kg가 생각보다 많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스러스터를 하는 데 많이 에너지가 소모가 됐고 그리고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스러스터를 들어가기 전에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스러스터를 하고 나서 토스바를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많이 가졌어요. 이거는 휴식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휴식을 안 하면 도저히 안될것 같아가지고 스러스터를 하면 이제 숨도 숨이고, 그리고 그립 전환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환도 많이 털리고 코어가 많이 털렸습니다. 복근이 이제 상당히 많이 털리는데, 복근이 이제 많이 털리는 이유는 그냥 토스트바만 해서는 그게 아니고 이제 스러스터를 하면서 체간을 잡아주면서 복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복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립 같은 경우에는 스러스터, 그리고 토스트바, 그리고 더블언더까지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완근은 충분히 풀고 와드에 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팁들은 중간중간 트랜지션에서 시간을 줄이는 거는 당연하고,
그리고 그거는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션 시간을 줄이긴 줄이는데 최대한 소모되는 에너지는 최대한 줄이긴 하지만 자기가 쉴 구간은 필요해요. 우리는 동작 중에 쉰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보통 더블 언더가 들어가는 운동에서는 더블 언더에서 조금 휴식을 많이 가지는 편인데 더블 언더를 천천히 함에도 불구하고 심폐 그리고 복근 전환 이게 많이 지치더라고요. 원래 스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4개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4개씩 했어요. 근데 그 전후로 휴식을 많이 가져갔었고 그거는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소긴 해요. 근데 스러스터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눠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물론 4개씩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진짜 두 개 클린을 한 번 더 하더라도 그렇게 나누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게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무게가 이제 괜찮다, 한 번에 4개를 계속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4개씩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토스트바 같은 경우 진짜 토스트바가 날라다닌다 그러면 6개씩 무조건. 저도 6개씩 꾸준히 했습니다. 그 마지막 가면 물론 힘이 들어져요. 마지막 갔을 때는 토스트바가 많이 힘들어지는데도 6개는 계속 돼요. 그 정도 되신다고 하면 토스트바는 안 끊고 가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토스트바를 만약에 끊어야 된다고 하면 4개 2개 또는 3개 이렇게 오히려 끊고 조금 쉬고 하고 요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토스트바가 이제 많이 쉽지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토스트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점프를 많이 해서 다풀 정도의 높이면 높이를 좀 바꾸는 게 좋아요. 자기가 이제 손을 뻗었을 때 조금만 뛰어도 잡힌다 하는 높이에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점프하는 에너지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데미지로 쌓여요. 거기서 최소한 에너지를 세이빙을 하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도 서서 쭉 뻗으면 거의 닿는 정도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블 언더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이게 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템포를 조금 조절하면서 체력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더블 언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블 언더 연습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뭐 오늘 당장 금요일날 토요일날 할 게 아니라 진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연습을 하고 토스트바도 마찬가지 연습을 하고 그 다음 월요일날 제대로 측정을 하는 걸 사실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페이스를 가장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맘을 생각했어요. 이맘을 생각했을 때 20라운드를 하려면 1분에 한 개씩, 1분에 한 라운드씩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꾸준히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초반에는 그 정도가 지켜졌어요. 초반에는 40몇 초, 50초 이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다가 제가 이제 페이스가 무너진 거는 9라운드부터 그 라운드를 딱 끝냈는데 그때가 9분이었어요. 그때가 이맘까지는 됐는데 이제 10라운드째부터 아예 많이 쉬었습니다. 거기서 완전 많이 쉬었던 계기가 복근과 호흡이 많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10라운드째 스러스터에서 아예 완전히 쉬면서 그때 이제 딱 20라운드 해야 된다는 목표를 버리고 이제 18라운드로 목표를 수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14라운드, 15라운드째에서 이제 계속 페이스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18라운드까지만 하자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기록은 17라운드 토스트바까지 끝을 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더블 언더를 하려고 했는데 아예 못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만족은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와드를 조금 쉽게 생각했어요. 사실 그렇게 막 어렵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이 운동은 오픈와드입니다. 오픈와드, 우리가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오픈와드, 더럽게 힘든 오픈와드라는 거
네임드 와드, 히어로 와드처럼 힘든 그런 와드라는 거를 제가 잠시 잊고 있었네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자기의 실력을, 자기의 체력을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본인에 맞게,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스러스터에 대한 전략, 그리고 토스트바에 대한 전략, 그리고 더블언더에 대한 전략, 그리고 전체적인 면에서의 전략을 생각하셔서 이제 운동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로 예를 들면 스러스터는 언브로큰, 그리고 토스트바도 언브로큰, 더블언더도 언브로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맘 형식으로 하지만 트랜지션에서 너무 서두르지 말자. 거기서 특히 스러스터에서는 휴식을 충분히 갖고 가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월요일날 다시 해보긴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보다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이전이랑 조금 다른 거는, 오늘 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스러스터의 무서움을 안다는 거. 저한테는 확실히 스러스터가 복병이었어요. 스러스터가 개수가 4개밖에 안 되니까 조금 쉽게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스러스터가 복병이고, 다른 것들도 쉽지는 않았지만 스러스터 중심으로 와드를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어쩌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이 조금 최선일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월요일날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가능하다면 18라운드까지 넘길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말에 최선을 다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이 이제 완전 FM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전략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오픈 다치지 말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쭉 꾸준히 쭉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픈 20.2 화이팅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Something's gonna bring a change. Journeys we are meant to take. Something at the edge of space.